쓰레기 포화 상태의 제주.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앞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제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레스 웨이스트를 소개합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요즘, 그만큼 종이 타월 또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사용된 종이 타월은 쓰레기가 되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화장지를 사용해 왔어요. 손수건 사용으로 나무도 살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얇은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다회용 빨대나 자연생분해 빨대를 사용해 보세요. 시장보단 가까운 마트를 이용하는데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에 포장되어 있어요. 가끔은 물건보다 포장재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랩이나 비닐류는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요. 속비닐 대신 작은 천주머니를 사용해봐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과 비닐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해요. 버려진 플라스틱 고리에 입이나 목이 꽉 조인다면 어떤 생물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비닐랩은 썩지도 않고 재활용이 어려워요. 바다에 흘러간 비닐을 거북이들이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레스 웨이스트는 여러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제주를 위해 레스 웨이스트를 함께 해주세요.